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피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미국이랑 캐나다 그리고 유럽, 호주, 뉴질랜드 마켓에서 막 출시가 된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 프레셔스 플로럴 컬렉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로럴 다섯 가지의 꽃 오일로 만들어진 터치 제품이고요.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Precious Floral Collection 안에 총 5가지의 터치 제품 3mm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스민, 네롤리, 로즈, 매그놀리아 그리고 블루 로터스. 블루 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각각의 오일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스민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코코넛 오일과 희석이 되어 있고요. 많은 꽃향들이 그렇듯이 피부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사용을 할 때 행복감, 희열감 등을 도모하는 데 자스민 에센셜 오일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제품이 전부 다 향수로 사용하시기 정말 최고의 제품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스민은 보통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감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얼굴 주름, 노화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항우울 특성이 되게 강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함, 피로, 우울감 등에도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핑크 아이가 있으신 분들 또한 눈 주위에다가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밤에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면이나 스트레스 해소, 진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로도 알려져 있고요. 제가 처음에 자스민 터치를 사고 나서 느낀 게 저희 그 미국 친구들은 너무 좋다고 막 정말 열광할 막 미국 애들도 막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좀 있잖아요. 생각보다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얼마나 좋길래 또 저러나 맡아봤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스민은 제가 그닥 좋아하는 향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자스민은 막 확 와닿지는 않는 향이에요. 보통 이게 우울감이 있거나 기분이 다운되거나 무기력할 때 많이 끌릴 수 있는 향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이 많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렵니다. 자스민 터치고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매그놀리아 오일입니다. 매그놀리아 뭐 남아시아, 태평양, 북아메리카 전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동성이 아주 높은 꽃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 목련꽃은 옛날부터 중국 전통 건강 관행에 사용이 되어 왔고 보통 우리 몸 안에 균형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코코넛 오일과 희석이 되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매일의 여러분의 그 피부 건강 루틴에 더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기분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리고 버가모 또는 일랭일랭과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건강한 피부에 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듯 하고 버가못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밤에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진정과 평화를 위해서 발바닥에 도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그놀리아 터치입니다. 꽃 중에 여왕이라고 알려진 바로 이 로즈 오일입니다. 로즈 오일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오일인데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오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장미 에센셜 오일을 그 수확하는 과정이 노동 집약적이고 아주 섬세한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정말 높은 오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격도 고가이기도 하고요. 정말 로즈 터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맥박 포인트에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는 이점이 많고요. 피부에 도포하실 경우에 그 피부의 수분 레벨을 조절을 할 수 있고 결점이나 에이징 그 다음에 고른 피부톤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향수로도 최고인 바로 이 로즈 터치고요. 다음 오일은 바로 여러분 네롤리 터치인데요. 이 네롤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쓴 오렌지 나무에서 추출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진정 그 다음에 기분 상승을 도모하는 데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불안감 등을
해소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롤리 오일 또한 피부 결점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해당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하셔도 좋고 라벤더, 일랭일랭, 마조람 등과 같이 사용을 하실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것 또한 향수처럼 맥박점에다가 사용을 하셔도 좋고 손목이나 목 뒤, 코 밑에다가도 사용을 하시면 큰 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바로 아주 기대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 이 블루 로터스입니다. 이집트 역사를 통틀어서 문화, 예술, 그리고 성스러운 그런 의식에 사용이 되어 왔다고 알려진 아주 아주 귀중한 성스러운 꽃입니다. 이 블루 로터스는 예전부터 장수, 건강, 그리고 명예, 행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용기, 용서, 명상이나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블루 로터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블루 로터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약간 묘한 향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맡아보지 않은 그런 향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 묘한 느낌을 얘기했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연꽃의 향을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향이 되게 매력적인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막 받은 그 Precious Floral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를 했는데 앞으로 사용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는 Mother's Day Present라고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북미에 계신 분들은 계정 있으신 분들은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전 세계 다 가능하시고요. 한국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이 안에 있는 오일이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거의 뭐 하나 가격으로 산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진짜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이고요. 다들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테라에서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Precious Floral 제품을 공유를 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